6월 달에는 잘 봐야 될 게, 제약바이오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. 6월 달에도 학회가 있고,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고요. 그냥 테마 쪽은 로봇. 로봇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, 오늘 보면, 이제 삼성전자의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을 잘 보고요. 반도체 소부장 쪽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떠 있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떠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되고요. 이는 6월 달에 좀쉴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반도체가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못 올라간 업종들,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,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순환 돌수 있고, AI, 챗GPT 이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물류 쪽, 이런 이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요.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단들 쪽, 이쪽 봐야 돼. 7월 달에 또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자라는 것들이에요. 요거를 우리가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에너지 드릴게요. 교육을 팍팍! 감사합니다.